안녕하세요. 베리다윤 의자 열심히 친일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둥글레를 이용한 둥글레밥과 둥글레차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만들 겁니다.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말리니까 약간 고슬고슬하니 습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살살 좀 섞어보겠습니다. 소쿠리에 담아서 햇볕에서 또 좀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서 햇볕에서 건조를 좀 시킨 다음에 또 볶겠습니다.